Bonjour. 이번 수업은 가장 쉬운 독학 프랑스어 첫걸음 책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예전에 프랑스어를 배우셨지만 다시 프랑스어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 또는 처음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 같이 수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1과는 준비 과정, l'introduction, 준비 과정이에요. 알파벳 부터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발음, 읽는 방법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 엘레 살루타시옹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알파벳은 랄파벳이라고 하고요. 랄파벳. 그 다음에 발음은 라 프로농시아시옹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은 레 살루타시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알파벳부터 보시는 거예요. 알파벳. 자, 따라해 주세요. 아. 예,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아, 베, 세, 데, 으, 에프, 제. 이 아래에 한국말로 쓰여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도록 써놓은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말로는 완벽한 발음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비슷한 표현으로 적어 놓은 건데 참고하시고요. 원래의 발음을 CD 들어보시고 저랑 강의, 제 강의 같이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같은 경우는 아, 베. 베도 한국말로는 배 이렇게 하지만 프랑스식 발음은 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베. 네, 그래서 잘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할게요. 아, 베, 세, 데, 으,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자, 발음 잘 따라해 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알파벳이 영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처음 접근하시기도 쉬워요. 네, 알파벳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발음 규칙, 읽는 방법 보실 거예요. 조금 특이한 발음. 네, 이렇게 있어요. F. 네, F. 영어의 F랑 똑같죠? F. F. 윗 이빨하고 아래 입술을 닫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F. F. 그렇죠? 네, 그래서 프랑스도 France잖아요. France. 네, 이 F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G. G는 한국말로는 J라고 표기를 하지만 프랑스식 발음은 G. je, 예, je를 빨리해서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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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쉬, 예, 아쉬, 아쉬 아니죠? 예, 아쉬, 아쉬, je, 예, je도 지가 아니에요. je, je, je를 빨리 하시면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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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발음이죠? je, je 하실 때 G, 혀가 입 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G. 아시겠죠? G. 까. 네, 까가 아니에요. 네, 까로 배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까 하면 안 돼요. 까. 까. 네, 까. R 발음. R 이 발음. 우리 한국말로는 없잖아요. 이 R 발음이요. R. 이 발음이에요. 아시겠죠?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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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어랑 예, 비슷하죠? S. 예. U. 예, U 이 발음은요, 입모양이 중요해요. 입모양이 우처럼 하셔야 돼요. 우로 하시고 고정을 시키셔야 돼요. U, U, U. 예. 뭐,
우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입 모양이 중요해요. 입 모양이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왜 왜는 윗 이빨하고 아랫 입술이 닿게 왜 그렇죠? 왜 영어처럼요. 왜 누블레 왜 누블레 왜는 왜가 두 개 있어서 누블레 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블레 왜 왜가 두 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누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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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렉 이그렉 이 그다음에 grec 합쳐져서 y z 발음은 마치 s라는 것처럼 s 예. 여기에서 g 발음이 추가되는 거예요. s의 g 발음 그러니까 z 이렇게 되는 거죠. z z s처럼 하시는데 G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Z 이거예요. 그러니까 G하고 Z G Z G Z G Z 네, 다르죠? 네, 이 발음을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계속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이 프랑스어 발음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특히 이 R 발음도 처음에는 R 발음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하시다 보면은 되실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은 아 발음 규칙 보시는 거예요. 아 빠빠 빠빠 빼하고 아가 있으니까 빠 되고요. 그 다음에 빼아 있으니까 빠 되고요. 빠빠 빠빠 문제 없죠? 이런 건 쉬워요. 알로 이것도 쉬워요. 알로 여보세요 할 때 알로 프랑스에서는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알로 이렇게 하거든요. 알로 그 다음에 오는 오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모또, 모또, 로또 이런 것도 쉽죠? 그 다음에 이 발음이에요. 아미, 친구, 아미. 그 다음에 이씨 이것도 쉽죠? 그 다음에 유 발음, 유. 뚜 뚜라고 하시면 안 돼요. 뚜 아니고요. 뚜. 예, 뚜. 퓨튜르. 예,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퓨튜르. 그 다음에 으 발음이요. 으를 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으가 아니고요. 은데 입 모양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시고 입 모양 우로 하시고 내는 소리는 으예요. 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말 시작할 때 이렇게 말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으,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으 발음, 으 발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드미, 문유, 문제 없죠? 이런 거 읽으실 때 규칙대로 읽으시면 돼요. 무 그래서 문이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으 다음에 자음이 오면은요 으가 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으 뒤에 자음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엘 그리고 merci mer 그 다음에 si 합쳐져서 merci 고맙습니다 할 때 merci merci 프랑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merci merci 많이 사용되죠 merci 자 계속 보실까요 프랑스에서는요 단어 끝에 오는 자음을 발음하지 않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끝에 오는 발음 자음을 발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발음이 되는 끝 자음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에르, 에프, 엘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락 같은 경우는 세가 발음이 되죠. 예. 라 아니고 락 마지막에 있는 자음 발음을 해준다는 거죠. 세니까요.
아시겠죠? Like. 그 다음에 positive. positive.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F를 발음해 주는 거예요. normal. L 발음해 주죠? normal. 그리고 mère. mère. R 발음을 해줘요. 그런데 또 규칙이 하나 있어요. 동사 원형에 있는 R를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parler 동사, 네, 말하다 동사, parler 동사도 R를 발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habiter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habiter, R 발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칙은 뭐예요? 규칙은 C, R, F, A 같은 경우는 단어 끝에 와도 발음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음들은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사 원형, 나중에 보시면 동사 이제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 동사 원형은 er로 끝나는 동사 원형이 있는데요. 그럴 때 er를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복수의 s를 발음하지 않아요. 네, 특이하죠? 영어에서는 복수의 s 꼭 발음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복수일 때 붙이는 s를 절대로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틸로 복수예요. 스틸로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검 지우개 검 복수일 때도 검 똑같아요. s를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악성 네. 의 위에 들어가는 악성을 보시는 거예요. 네, 액센트 네, 영어로는 액센트죠. 프랑스식으로 읽으시면 악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성 종류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의 위에 붙는 세 가지 종류 다 에로 발음하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에떼 네, 에떼 여름이라는 뜻의 에떼 악성이 있으니까 에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도 까페 까페 의 위에 악성이 없었다면은 까프 되겠죠. 까프. 그런데 악성이 있으니까 까페 에 발음 해주는 거예요. 까페 아시겠죠? 고래 네, 고래 네, 따라해 주시는 거죠. 고래 école, école. 네. 그 다음에 또 약성이 있는데요. 이 약성은 très, 네, 또 에요, 에. 에 발음인데 약간 입을 벌려서 하는 에라고 배우기도 해요. 에. 한국말도 어이하고 아이하고 좀 다른 에라고 배우시죠. 네. 그래서 프랑스어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에라고 보시는 거예요. 트레, 트레. 물론 이 모양을 약간 더 벌려서 트레. 근데 거의 미묘한 차이예요. 일단은 에라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트레. 루미에르. 페르. 그 다음에 메르. 다 에르. 에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에예요. 에. 페트. 테트. être, fenêtre, fenêtre, fenêtre. 자, 계속 보실까요? 아, 이가 있어요. 한국말도 아 더하기 이는 에죠. 예. 신기하게도 프랑스어도 똑같아요. 예. 아 더하기 이는 에. 그래서 mais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my 아니에요. mais. 아시겠죠? mais. 그리고 여기 있는 s는 끝에 오는 자음이니까 발음 안 하는 거죠. 예. mais. maison, maison, 네, on 발음, maison. 여기서 왜 on이 on이 됐는지 보실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maison, 네, maison. on이 아니고요. on 아니고 on 발음이에요. maison. 그리고 왜 여기 s가 maison이 아니고 maison이 됐는지도 보실 거예요. 일단은 따라해 주세요. maison. vrai, aide. 에 발음이었어요. 그리고 으, 이가 와도 에 발음이에요. 그래서 neige, 네. 그 la neige 마크 있죠? 네, la neige, 브랜드 la neige, 네. la marque, 프랑스 말로는 la marque라고 하죠. la neige, 화장품 있잖아요. 네, la neige, 그래서 에 발음인 거예요. neige. peine, peine. scène, reine. 네. 다 에 발음이에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오 발음이 되는 경우
아유 또는 으아유 다 오발음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것도 기억하셔야 할 발음 규칙이에요. 그래서 오시, 네. 오시, 오트리쉬, 오트, 레스토랑. 네. 이것도 레스토랑이잖아요. 오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유니까 오 발음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프랑스 단어잖아요. 레스토랑이. 그러니까 아유는 오 발음이 되기 때문에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발음. 그 다음에 오. 네, 오. 으아유도 오예요. 오. 물. 이라는 뜻의 오가 있고요. 오. 모떼. 아름다운 모떼. 이것도 모떼예요. 모떼. 샤또. 샤또. 그리고 바또. 바또. 네, 계속 보실까요? 이번에는 우 발음이에요. 아 더하기 유는 우. 네, 우예요. 그래서 우이. 네 할 때요. 위, 아니요는 농이죠. 농, 위, 농, 위, 농. 네, 위예요. 위. 위 하면 안 돼요. 위 아니고요. 위, 위, 위. 아시겠죠? 이것도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프랑스어 배우실 때 위를 위, 위 하면 안 돼요. 위. 네, 하셔야 돼요. 위 하면은 한국식 발음이에요. 액센트가 느껴지는 거죠. 위, 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위. 우. 네, 우. 쉽죠? 우. journée. journée. bonjour. 네, bonjour. carrefour. carrefour. tous les jours. 네, tous les jours. tous les jours도 tout가 우가 되는 발음인 이유가 오유이기 때문이에요. 네, 오유는 우. tous les jours. 자, 그 다음에 으 더하기 유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으유는요, 으랑 똑같아요. 으, 으. 그래서 블루, 블루, 블루. 으와 같은 발음이에요. 블루. 그리고 보시면 오으가 붙어 있는 철자가 있죠. 예. 그리고 유가 있고요. 똑같아요. 다으 발음이에요. 으, 으. 블루, 르, 르. 느, 두. 이라는 뜻의 둘이라는 뜻의 느, 브, 브. 네. 다으 발음이에요. 으, 으. 입모양은 우, 민소리는 으. 입모양이 중요해요. 으, 으, 으. 블, 르. 입모양이 바뀌지 않죠? 느, 브.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으, 유 뒤에 에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으가 돼요. 으. 입모양은 우로 고정시키세요. 그런데 내는 소리는 에. 그러면은 또는 내는 소리를 위로 하시는 거예요. 입모양 우 하시고 우, 에, 발음이에요. 그래서 시간 할 때 행복한 bonheur, bonheur, 발음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이 발음 좀 어려워요. 입모양이 중요해요. 네. 내는 소리는 워. 네. 입모양은 우. 아시겠죠? 네. 입모양은 우고요. 내는 소리는 워예요. 네. 또는 에라고 배우기도 하는데요. 네. 입모양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으즈, 으즈, 샹테즈 해보세요. 샹테즈, 샹테즈, 샹테즈. 그 다음에 sœur, sœur, 으 발음이에요. 자, 계속 보실까요? 오 더하기 이가 있어요. 그러면 오이라고 발음하고 싶죠. 그런데 오이 하면 안 돼요. 우아, 우아. 그래서 noir, 네. noir. 누아르 있잖아요. 한국말로도 많이 쓰이는 누아르. 이게 누아르예요. 누아르. 누아르. 아시겠죠? 네. 노이르 이런 거 아니에요. 누아르. 누아르. 수아르. 네. 수아르. 저녁. 수아르. 뚜아. 뚜아.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그래서 우아인데요. 우아. 우아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은 croissant 있잖아요. croissant. 네. 맛있는 croissant 빵. croissant. 코아. 우아죠. 우아. 우아가 아니고. 네, 약간 우아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규칙은 우아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우아인 거예요. 코아송 이렇게 코아송 아니고 코아송 우아 코아송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아 모아. 그러니까 규칙을 익혀두시고 예외적인 경우는 나올 때마다 익혀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아 더하기 n 또는 아 더하기 m 으 m 으 n 으 m 그러면은 아, N이니까 안이라고 발음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프랑스식으로는 엉. 다 엉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규칙을 익혀두시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아, N은 엉이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hanson, chanson 한국말로는 샹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식으로 발음하시면 chanson, chanson, 엉이니까. 엉이니까요. 한국,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발음 표기하실 때에는 앙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샹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샹송 하셔야 돼요. 샹송 하셔야죠. 성떼, 성떼, 엉글레, 엉글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앙이라고 배우셨더라도 엉이라고 발음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이시라면은 아이는 엉, 무조건 엉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엉.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하면 안 돼요.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앙이 아니에요. 엉이에요. 꼭 주의해 주세요. 프랑스. 아임도 마찬가지예요. 샹, 샹, 샹피온, 샹피온, 엉퐁, 엉퐁. 앙팡이 아니에요. 한국식 표기할 때는 앙팡이라고 표기하는데요. 프랑스에서 발음할 때는 엉퐁, 엉퐁 하셔야 돼요. 앙팡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앙팡 못 알아들어요. 엉퐁 해야지 알아들을 거예요. 아시겠죠? 엉퐁, 엉퐁. 엉샹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 엉샹떼, 앙샹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엉샹떼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음 앙상대로 배우셨으면은 발음 교정해 주세요. 꼭 엉상대라고 하셔야 돼요. 헌데부 헌데부 en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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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한국식으로 한국말로 표기할 때는 앙코르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발음할 때는 프랑스 원래 발음은 엉이 된다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encore encore employé employé 똥, 똥. 그 다음에 ON, OM, 옹이에요. 옹, 옹. 농. 네. 내는 뭐였어요? 내는? 네, 맞습니다. 네. 위였죠. 위. 농. 위, 농. 농. 몽, 몽, 몽. 송. 뻥따롱. 농. 바동. 다 옹 발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EN, EM, IN, IM, YN, YM, UN, UM, UN. 그 다음에 EN인데 앞에 E가 있는 EN. 네. 이거는 어떻게 발음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EN 어떻게 발음하실까요? 일단 이는 절대 아니겠죠. 네, 이는 아니고요. 네, 앙이에요. 앙. 네, 특이하죠. 앙. 앙. 그래서 왕. 왕. 네, 배우실 때 앵이라고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앙. 네, 발음 교정해 주세요. 왕. 왕. 팡. 엉팡. 네, 따라해 주시는 거죠. 엉팡. 팡똥. simple,
impossible. Main, deux mains. Copain, américain. 다 앙이죠, 앙. 그리고 américain 같은 경우는 왜 américain, 깡, 약간 깡이 됐는지는 이따가 세 발음 보실 때 또 보실 텐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꺄처럼, 꺄. 까가 아니고 꺄잖아요, 꺄. 그러니까 깡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아메리칸. 그 다음에 팡. 네,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팡. 에메. 어? 여기는 왜 에메일까요? 네, 왜냐하면은 에메. 음절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에 또 음절을 끊는 거 보실 건데요. 중요한 거는 기억하실 점. 여기 있는 M이 있잖아요. M이 그 뒤에 있는 모음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이 모음 사이에 있을 때에는요. 그 자음은 그 뒤에 있는 모음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메 하는 거예요. 에메. 한국말은 참 좋죠. 에하고 메가 딱 구별이 돼서 쓸 수 있으니까요. 에메. 하지만 프랑스어도 다 붙여 쓰잖아요. 에메. 에메 이렇게 쓸 수 없죠. 에메 붙었으니까 음절을 끊는 방법을 그 규칙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자음이 모음 사이에 있을 때는 그 자음은 그 뒤에 있는 모음에 쓰인다. 자, 음절 끊는 것도 보실 거예요. 일단은 계속 따라해 주세요. 쌈빠. 이것도 아니에요. 쌈빠. 쌈벌. 산디카. 산테틱. 블랑. 센ture. 앙. 이것도 앙이에요. 다 앙. 브랑. 네, 앙 발음이었어요. 자, 계속 보실까요? 파르팡. 앙블. 다 엉이죠? 앙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으엔인데요. 으엔은 원래 어떻게 발음돼요? 아까 보셨죠? 엉이잖아요. 원래 엉. 그런데 그 앞에 이가 있을 때는요. 앙 발음된다는 거예요. 앙. 그래서 미앙. 미앙. 네, 아시겠죠? 네. De rien. De rien. Rien. 네. Rien. 네. 앙이에요. 앙. 이가 있으니까 양. 양. Rien. 이번에는 오이엔. 네. 우왕이에요. 우왕. 오인 아니에요. 오인이 아니고 우왕. 우왕인데 앙까지 있어서 우왕. 뽀아, 루아, 꽈, 무수아, 우왕. 음절 끊는 법 보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음 뒤에 모음이 올 때에는 그 자음은 그 뒤에 오는 모음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니말 같은 경우는 아니말. 아, N이 있으니까 엉이라고 발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엉.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N이 그 뒤에 오는 모음, 즉 이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말 된다는 거예요. 아하고 음절을 끊고 그 다음에 니 끊고 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는 한국말처럼 아니말 이렇게 음절이 끼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절 끊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죠. 아니말. 마찬가지예요. 마몽도 아엠이니까 아엠은 어떤 발음이나요? 네, 엉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몽 여기 있는 엠이 그 뒤에 오는 모음에 쓰이니까 마 끊으시고 멍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해 보실까요? 엉쌍블. 엉쌍블. 그러니까 엉쌍블. 그래서 엉쌍블.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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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 뉴아즈. 에튜디언. 알레. 알레. 알레 같은 경우는 L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모음이 모음 앞에 자음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자음이 두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이 두개 있을 때는 중간을 끊어요. 이렇게 알 그다음에 레 이렇게. 이게 규칙이에요. 아시겠죠? 알레 알레.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두 번째 파트 준비 과정의 그러니까 일과의 준비 과정의 두 번째 파트를 배워보시겠습니다.